자, 우리 발보아 중급 1주차 썸머를 찍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 퀵퀵퀵퀵 해보셨어요. 셔플러. 그래서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홀드 해보셨어요. 1, 2, 3, 4, 5, 6, 7, 8. 슬로우 해보셨어요. 1, 2, 3, 4, 5, 6, 7, 8. 그리고 싱글로 하는 카운터 바디 하셨어요. 5, 6, 7, 8. 1, 2, 3. 5, 6, 7, 1, 2, 싱글, 5, 6, 싱글. 그래서 3하고 7, 리더는 신경 쓰시라. 1, 2, 3, 5, 6, 7 해서 3하고 7에 어깨 누운 것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 2, 3, 5, 6, 7, 1, 2, 3, 5, 6, 7. 이 팔만 흔들면 의미가 없고요. 이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제끼면서 이게 갇힌팔 이렇게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퀵퀵, 그 다음에 슬로우, 그 다음에 홀드스텝. 홀드스텝 세 개를 섞었어요. 그래서 패턴을 만들어 봤습니다. 5, 6, 7, 8, 1, 2, 더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그다음 커머라운드 하셨어요. 커머라운드 롤리. 자, 악센트 좀 써요. 다시 한번 롤리. 5, 6, 7, 8, 1, 2, 3, 5, 6, 7, 8, 1, 2, 3, 5, 6, 7, 8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카운트에 맞춰서 우리 공연 패턴 한번.